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다인 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복잡계 투자혁명 1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시나리오별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매매 전략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현재 시장 흐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대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제 강의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많아갖고, 오늘 그 내용부터는 제가 말을 조금 단어를 좀 이렇게 좀 그 좀 쉽게 좀 풀려고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그 초보자 되시는 분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생각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 구조화라는 게 말이 어렵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 앞으로 시장이 어떠한 변수가 왔을 때 올라가는 종목은 뭐가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보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는 건 착각이세요.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섹터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섹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뭐가 있을까를 전체 큰 그 시장이라는 전체에서 우리가 그 부분 집합들, 그러니까 어떤 그 소집단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클러스터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뭐 클러스터, 매트릭스,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변수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을 거창하게 시스템 구조화라고 표현했지만 전번 시간에 실질적으로 공부한 걸 갖고서 실제 주도주 물줄기가 최근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같이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와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HTS에서는 이 X축과 Y축, 그 어떤 시간 단위당 종목의 가격 변동성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입체적으로 하나의 3차원 공간으로 Z축을 하나 더 놨어요. 거기에서 Z축에 종합주가 지수를 넣을 수도 있고, 엔달러를 넣을 수도 있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입체 공간을 만든 다음에, 만약 여기서 최근에 유행이 엔달러라면, 엔달러가 약세로 지속되느냐, 강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종목들이 우상향 가느냐, 우하향 가느냐를 우리가 전번 시간에 현대차하고 한국전력 갖고 구분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어떤 변수가 딱 떨어지면 종목이 무질서하게 마치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브라운 운동도 네이버 한번 적어 놓으시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브라운 운동이 뭐지? 그리고 브라운 운동이라는 개념을 주식하고 같이 연결시키려면 어떤 개념이 나오지? 이런 것들을 자꾸 노트에다 필기하시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자꾸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연결고리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딱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월 2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이 실적 발표하죠. 또 예. 삼성전자 애플의 또 소송권이 시작되는 어떤 기점인데, 이게 3월 7일 늦어졌지만 23일에도 또 그 미국은 아니지만 독일이나 유럽 쪽에 또 판결되는 또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변수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23일날 삼성과의 세계의 소송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4조짜리 소송이 이맹희 씨하고 이건희 씨의 상속 문제에 따라서 또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또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변수에 따라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재료가 어느 쪽에 유리하고 나올 때, 불리하게 나올 때, 이 주가는 어떻게 되지?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노트에 필기기로 하면서 실제 전략을 한번 매트릭스 구조화. 여러분들, 우리 경영학이나 경제학 공부할 때는 이러한 2대2 매트릭스를 공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CJ그룹에 유리하게 나왔을 때 올라갈 거, 그러면 올라갈 거.
그 다음에 또 삼성그룹이 유리하게 나왔을 때 올라갈 거 떨어질 거. 이런 거를 구조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로 그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CG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 업종으로 이런 네트워크화가 뭐 마치 아메바 구조같이 형성됐는데 내부에서 불을 띄어서 이게 막 변동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흔들어서 변동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아이디어로 같이 보냐면 이 그림같이 여러분들 요번에 저점이 11월 16일 날 1856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1월 3일까지 1단계 상승한 다음에 2042까지 오른 다음에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을 저항으로 하고 지금 1960과 80에서 갇혀 있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11월 16일과 1월 3일까지 이 인덱스가 31일 동안 10% 올랐는데 요 구간에 오른 상위 랭킹의 종목은 뭐지? 1등부터 뭐 30등, 1등부터 50등까지 한번 샘플을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저점은 똑같이 하고 어저께 그러니까 요번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가 그 월요일 날인데 전번 금요일까지 움직였던 종목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차가 어떤 게 나오는가? 마치 틀린 그림 찾으세요 할 때 A 그림과 그다음 B 그림을 겹쳐서 보면 확실히 보여지죠. 어떤 게 틀린 그림이 나오는지. 마찬가지로 그 아이디어를 이 주식에도 같이 이 날짜의 이동,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매트릭스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11월 16일과 1월 3일 날 인덱스는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60% 올랐어요. 6배나 갔어요. 인덱스 1갈 때 6배 간 거예요. ST팬오션 53%, 한솔테크닉스 39%, 금호석유화학 38%, 미래에셋증권 38%, 대림산업, 대우조선해양, 웅진케미칼,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 종목들의 GS건설 색깔들을 한번 딱 보세요. 여기서 업종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이 많이 보이죠? 예. 그다음에 가끔가다 건설이나 증권도 보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재밌는 거는 이 종목이 1850에서 2040까지 오를 동안에 인덱스 10%보다 두 배에서 여섯 배 간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그때 시장에 그동안 막 트렌드로 주도했던 것보다 낙폭 과다주라든지 중국 소재 화학주라든지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가 소외됐던 종목들이 인덱스 11월 16일부터 시장보다 초과되는 상승률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의 게임주나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종목 가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못 내거나 오히려 고점에서 물린 상태에서 그동안 난 이쪽 쳐다보지 않아 1850대 화학주사라 그러면 조선주사라 그러면 낙폭과다에 여기서 현대엘리베이터나 한솔테크닉스나 금호석유화학사라 그러면 오히려 그때 시점에서는 이거 매도해갖고 오히려 컴투스나 게임빌이나 그 엔터테인먼트 종목으로 가라고 그랬지 이 중소형주로 가라고 그러지 이 대형주는 매도하십시오라는 게 그때 분위기였는데 실제 시장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은 오히려 낙폭과다에 중국 소재나 화학주들, 건설주들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상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뭐죠? 요거를 1월 18일 기준으로 싹 바꿔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종목들 보세요. 순서가 막 뒤또 바뀔 거예요. ST팬오션, 아까 처음은 현대 엘리베이터였는데 ST팬오션. 현대 엘리베이터는 밑으로 좀 내려갔죠. 고점 대비해서 오히려 조정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종목의 색깔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림 겹치기에서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어떤 종목이냐면 일양약품, 그 다음 베이직하우스 일양약품이나 중소형 제약주라든지 그 다음에 베이직하우스라는 거는 패션 의류 쪽의 업종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죠?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베이직하우스 하면 클러스터 하면은 CJ그룹, 롯데쇼핑,
그 다음에 CJ, CJ 오쇼핑, 그 다음에 락앤락, 베이직하우스 이런 것들을 같은 클러스터에서 앞으로 시진핑 시대에 중국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모멘텀의 그러한 종목들로 압축해서 추천들이 많은 섹터들이 그 11월 16일과 1월 18일 상승률 종목에서 그 흐름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의 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3일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1월 18일까지 지수는 빠졌는데, 그러니까 2042에서 1960까지 갔다가 1980까지 이 그림에서 오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연초에 딱 시장 시작해갖고 2040부터 2100과 2200과 가고 딱 그 분위기로 갔었는데 실제 시장은 오히려 2000을 깨고 1960까지 조정하면서도 올라간 종목들이 뭔가 한번 보시죠. 동양,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 한솔제지, 종근당. 여기서 종근당, 한미약품, CJ, 대한통운, LG생명과학, STS패노션, 한일유화, SK텔레콤, 한전기술, 빙그레, 쌍용차, 한국전력.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일양약품의 하나의 변화에서 중소형 제약주가 뭔가 물줄기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베이직하우스의 흐름에서 중국 관련 내수주나 관련된 소비주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약주의 중소형 생명공학이나 헬스케어 종목들이 뭔가 움직일 것 같아요. 새롭게 들어오네요. 틀린 그림 찾기에서 딱 나오네요. 이런 것들을 초기 조건에 민감한 미세한 변화에서 이 물줄기에 막 이동하는 그런 불규칙하게 막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그림을 읽어내는 게 전체 시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전기술, 한국전력 이런 쪽 라인들은 왜 움직일까? 스마트 그리드, 전력설비, 그러면 지금은 원자력이라든지 건설할 수 없으니까 전력을 줄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전략하는, 블랙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줄여야 돼? 그러면 효율성 높은 백열 전구보다 LED 조명. 그럼 LED 관련된 종목들은 뭐야? 서울 반도체 금호전기. 이런 것들이 벌써 시장은 이런 하나의 미세한 변화에서 이 물줄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856에서 2050까지 간다면 지수 조정할 때 그러면 지수 조정은 삼성전자나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변동성만 주면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수익 내기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매나 뱅가드 펀드 청산될 때까지 시장에 박스를 갇히게 하면서 실제 수익률은 중소형주, 다시 중소형주의 헬스케어, 제약주, 생명공학주, 그 다음에 또 정부의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전력 효율이라든지 북방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요 매트릭스의 세 가지 그림만 보고 대응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벌써 시장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 그림을 상승 종목 매트릭스 세 가지만 갖고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180도 반대 세상은 뭡니까? 하락률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월 16일 기준으로 연초 1월 3일까지 종합주가 지수는 거의 200포인트 올랐는데 1856 수준에 샀는데도 떨어지는 게 뭔가. 그거 사신 분들은 엄청나게 차별화라든지 속상하시겠죠? 그거를 또 비슷하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명단 보시죠. 11월 16일부터 1월 3일 하락률 상해 종목들입니다. 대한전선, 한세실험, 녹십자, 삼성카드,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KT, 에이블 CNC, CJ대한통운,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쫙 명단에 나와요. 기아차, 자동차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업황들이 뭐야? 그동안 중국 관련주에서 먼저 급등했던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명단이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악화됐거나 대부분들 경기 방어주들, 지수 인덱스가 올라갈 때 그동안 급등했던 가스공사라든지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이제는 조종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18일 기준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럼 종목이 또 뭐가 미세하게 바뀌는가? 지수는 예를 들어서 1856에서 2042까지 갔다가 1980까지 이 조종하는 코스에서 1월 11월 16일부터 1월 3일까지 하락률 상위인데 이거 18일까지 하락률 상위에 두 가지 그림을 딱 겹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대한전선, 한진중공업, 한세실업, 예. LG디스플레이, 삼성정밀화학, 이런 넥센타이어, 현대상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기서 타이어 종목들이 나오고 자동차 종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IT에서 LG전자 나오고 LG디스플레이가 나와요. 여기서 저는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빠진 종목들이 뭔가 LG디스플레이 나오고 LG전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경기 방어주들에서 KT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명단에 나와요. 녹십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왜 나올까? 그래서 그럼 적어서 관찰 대상으로 딱 놔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뭘 찾느냐? 변곡점 마디를 찾는 거예요. 지수는 계속 빠지는데 더 이상 안 빠지거나 지수가 빠졌다 터닝할 때 강력하게 모멘텀을 주면서 오히려 그동안 빠졌던 거에 스위칭되는 예를 들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가 그런 흐름으로 만약에 애플이 실적 납 애플과 같이 해서 애플에 납품하는 업체가 계속 나빠서 같이 떨어졌다가 이제는 애플이 실적이 23일 말이 나오면서 악재가 노출됐어요. 불확실성 제거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이렇게 나올 때는 LG디스플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미리 36,000원에서 27,000원까지 조정한 게 오히려 반대로 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 또 하락 종목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스템 구조화가 뭐지? 시스템 구조화가 지금 제가 하는 작업들이에요. 이런 실제 지수가 통계 지수의 변동성에서 실제 그 구성 성분인 종목들의 색깔이 어떻게 형성돼서 상승 때는 상승 1 갔을 때 더 올라간 게 뭐고 그 다음에 하락률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거나 악재가 노출되면서 그 악재가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호재로 스위칭되는 하나의 변수가 나올 가능성을 노리고 사는 그러한 구조화시키는 게 전체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구조화의 매트릭스 결론 뭡니까? 2월 중순이든 3월 중순이든 그 삼성전자의 불확실성 시가상위 종목 뱅가드 쪽에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까지는 중소형주 중심의 중국 관련 소비주나 헬스케어 쪽이나 그 다음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는 그러한 정책 관련주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1,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죠? 4월 중순 정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실제로 인덱스 뱅가드 펀드가 한 8조에서 10조가 청산된다는데 그 반 정도 이상 청산될 때까지는 박스에서 움직이고 프로그램 매매 이용당하고 큰 수익률보다는 좁은 박스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전략은 하단 상단 정해놓고 스위칭 전략과 배팅을 짧게 하는 매매 전략 이런 호흡의 기본이 이 통계 수치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종목의 섹터가 애플 실적이 나왔을 때의 LG그룹 주가들 거기에 연동된 종목들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성립이 되는 그게 시스템 구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 구조화가 뭡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네. 제가 이러한 그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계 데이터를 갖고서 네. 앞으로 시장의 지수가 오를 때 더 간 거에 흐름 떨어질 때 더 이상 안 떨어진 거 흐름 요거 갖고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드린 겁니다. 한편 지난 시간에는 엔달러화는 변화에 따른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현대차와 한국전력의 흐름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실제로 파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1월 21일, 22일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른 영향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환율 거의 전쟁한다 이런 얘기들이 예. 많고 네. 엔달러 변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 체크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그 헤지펀드의 매크로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율 엔달러 원달러의 변화에 의해서 즉 내가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달러를 빌려다가 한국 시장 들어와서 원화로 바꾸는 분이 계시고 엔을 차입해서 바꿔갖고 한국 시장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그 사람마다 각각 원화와 엔의 변화, 원화하고 달러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시장에서 수익이 났어도 환율 부분에서
반대 현상이 나오면 어때요? 수익을 다 까먹죠. 갚으려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N을 빌렸어요. 갚을 때는 어떨 때 더 수익이 납니까? 내가 N을 빌려갖고 원화 자산을 투자했어요. 주식을. 그래서 채권도 국고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해서 한 우리 시장에서 20% 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다시 N을 갚으려고 그래요. 갚는데 갚을 때 원화가 예를 들어서 그 평가가 내가 빌렸을 때보다 여기서 수익은 20% 났는데 30%의 그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거 변해. 그래서 내 돈을 30% 더 주고 N을 갚아야 돼. 그럼 난 마이너스 10%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갚을 때도 N이 약세가 더 돼갖고 원화 돈을 적게 갚고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난 수익률 플러스 어떻게 돼요? 초과 수익이 나오죠. 요게 원달러, 엔달러 환율 동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라든지 또 그거 판매한 해서 그 수출 대금 받는 것 갖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엔달러, 원달러 그림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을 구경하셨습니다. 90엔과 1050원. 1050원을 깬다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달러나 엔은 더 약세가 된다는 얘기고 90엔이 이게 만약에 95엔 가고 100엔 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파워가 더 세지는 거고 엔화는 가치가 떨어지니까 엔화를 갖고 있는 그 일본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잘 못 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 엔화가 갖고 우리나라 돈 1400원, 1500원 바꿨는데 이제 오면 1100원, 1200원밖에 못 바꾸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구매력이 30% 팍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원화 가치 갖고 일본 가면 또 신나요. 옛날에는 원화 갖고 엔을 바꿀 때 1500원 들었는데 요새는 1100원 갖고 가면 어때요? 구매력이 커지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명동시장 딱 가면 요새 일본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많아. 이게 이런 비슷한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그 사이에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니까 엔화 수출하는 그러한 일본 자동차 1등이 뭐예요? 도요타죠. 도요타가 2700엔에서 4200엔까지 50%나 급등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경쟁하는 차는 뭐예요? 현대차나 독일차죠. 어떻게 돼요? 엔화 이게 구매력보다 이게 강세가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경쟁력에서 떨어져 갖고 현대차가 25만원대에서 20만원, 21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면 50% 올라갈 때 20% 이상 이렇게 역전현상이 나오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보면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 랭킹 1위, 포스코, 한국전력 2등 1위입니다. 그러면 엔화를 많이 빌려온 기업들은 어때요? 빚 갚을 때 원화를 적게 해도 갚을 수가 있죠.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절감되죠. 거기에 그게 플러스 수익성이 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력 요금 인상한다고 그래갖고 요런 게 겹치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올라가고 현대차는 빠지고 요런 하나의 변수에 따라서 어떤 건 우상향되고 어떤 건 우향되는 거를 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하시면서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0엔에서 100엔까지 가면 이런 현상이 계속 더 강화되겠죠. 그런데 90엔에서 92, 3엔까지 못 가고 다시 85엔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흐름이 역전이 되겠죠. 그거를 현대차하고 한국전력을 같이 보면서 예. 시스템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 시스템 구조화를 시킨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면 파란 색깔이 현대차고 그 다음에 빨간 색깔이 한국전력입니다. 이 그림 보면 저게 무슨 암호야? 여러분들 이게 복잡해갖고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3만 4천 5천 원에 한국전력을 50% 팔아갖고 20만 5천 원에 현대차로 이동해놓고 양매수로 균형 있게 갖고 가자 이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엔화가 90엔, 100엔 가면 지금 반간 거는 물려요. 당연히 물리죠. 더 빠질 테니까. 그럴 때 그럼 반판 거에 한국전력은 더 오릅니다. 3만 5천 원대 판 게 3만 8천, 4만 원까지 갑니다. 만약에 100엔 가면. 그러면 그때 나머지 있는 50% 한국전력을 팔아갖고 그 다음에는 현대차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네.
그때 현대차는 20만원 쌍바닥일 수도 있고 18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18만원까지 빠지면 이제 현대차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엔 정도 되면 다시 급격하게 90엔을 깨는 작용, 반작용이 나올 거고, 우리 원화도 1,050원을 깨갖고, 예를 들어서 1,020원, 30원 가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리고 양쪽 완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화 강세를 막으려고 정책적인 변수들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 그동안 올랐던 엔화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이 시소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때 이동화 현대차가 그때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급등하면 18만원에 산 거와 20만원에 산 거 평균 단가를 22만 5천원과 24만원에서 나눠서도 파는 그 상황이 나올 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략이 세워졌어요. 타이밍은 어떻게 돼요? 시간을 맞추지 마세요. 이거는 항공모함이 큰 그림이 시소식으로 큰 바다 움직이기 때문에 3개월 중에 어느 날, 6개월 중에 어느 날 이런 전략을 갖고서 사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기관이나 헤지펀드들이 이런 전략인데, 우리 일반 투자는 아 그래? 그러면 현대차를 사놓고 신용 레버리지를 사버려요. 그런데 3개월 후 안에 20만원에서 22만원 가는, 24만원 가는 게 아니라 18만원까지 봐. 그러면 레버리지로 3개월 시간 한 사람들은 내가 바닥에 다 털리고 나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어떻게 돼요? 현금만 갖고 분할 매수해서 3개월에서 6개월에 큰 파도에 시스템 구조화시켜서 매매하는 전략이지, 종목 갖고 그냥 변곡점 딱 잡아가고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절대 신용 사놓고, 그 다음에 신용의 레버리지가 가격 변동성이 3개월 동안 그게 안 올라가면 여러분들 만기 구조 털리게끔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거에 ELW나 만기 구조가 짧은 거 하면 더 극심하겠죠, 변동성이. 네. 그런 시간에서 당하는 거예요. 생각대로는 나중에 됐는데 그 전에 그 내 건 다 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헤지펀드들은 이런 자금의 성격을 갖고서 양쪽으로 걸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 구조화시키고 어떤 변수에 따라 엔달러 갔다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같이 나눠 사서 한쪽은 실패 보더라도 냅둬요. 손의 장부상으로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를 이득 나온 거를 마이너스로 나온 거를 커버해갖고 이게 다시 플러스 되는 상황에서 또 조절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갖고 시소식 조절하듯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이벤트 전략이나 매크로 전략이나 이런 구직구찬 전략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엔달러 갖고 전체적인 이 흐름은 금년도 4월 달까지 영향을 맞출 거고, 4월 달 잡는 거는 일본 은행장의 그 임기가 4월 달에 딱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월 중순이 또 중요한 맛인데, 2월 중순에 미국의 부채 한도가 증액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 환율 변동성이 극심할 거예요. 예. 미국의 부채 한도가 증액이 실패한다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자산이 안전 자산으로 가죠. 투자자산 위험 자산으로 안 가죠. 그럼 주식 매도되고 주식은 급격히 급락하면서 원화가 어떻게 될까요? 셀코리아 급격하게 약세로 바뀌고 금값 미국 10년째 국채로 가겠죠.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식으로 마디마다 쫙 벌써 작업을 해갖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마디 이런 걸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투자 전략을 구조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강의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1월 23일에는 애플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에 따라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까지 한번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또 그것도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마디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일 애플이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어닝 쇼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순간적으로 500불이 막 깨지고 예. 그동안 700불에서 500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급락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애플 주가 갖고 계시면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연동돼서 LG 디스플레이가 36,000원에서 27,000원에 빠졌는데 그럼 애플이 급락하면 그날 LG 디스플레이도 빠질 거거든요. 네. 뭐 5% 빠지든 3% 빠지든 심하면 10% 빠지든 빠질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진 걸 같이 매도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애플의 실적이 악화될 거라고 그동안 나쁠 거야 해서 700불에서 500불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500불에서 악재가 이제 현실화됐어요. 그럴 때
그 한 일주일 내지 뭐 짧으면 하루에서 끝날 수도 있고 한 3일에서 5일 동안 추가 더 빠지는 부분은 저는 역발상 전략으로 네. 매수 마인드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걸 잡아보자는 얘기 LG 디스플레이 갖고 네. 왜? 그 주가를 애플의 주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삼성전자를 검토하다 보면 어떤 투자 전략을 형성할 수가 있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애플의 그림입니다. 700불에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1월 23일 전까지는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일 평균값이 지금 600불 정도 수준인데 지금 벌써 거기에서도 100불 정도가 오차가 나요. 예. 여러분들 이 700불이었을 때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 시가총액의 차이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500조. 그런데 애플이 떨어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 구간 동안 작년 10월 달 대비 11월, 12월, 1월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250조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500조 오차 났던 게 200조로 줄어들었습니다. 200조대로.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동안에 시장은 알게 모르게 법률적 문제라든지 애플의 악재라든지 이게 700불에서 500불까지 녹아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악재가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450에서 480불에서 애플은 바닥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오차가 얼마입니까? 한 3%에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36,000원짜리 LG 디스플레이가 최대 어디까지 빠질까요?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빨간 색깔이 여러분들 보시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녹색이 인텔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SK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빨간 색깔이 그동안 작년 7월부터 10월 달까지는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0월 달부터 박스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돼요. 27,000원과 24,000원에. 그거는 인텔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네. 파란 녹색 보시죠. 인텔이 12월 초까지 급락을 하죠. 네. 그 사이에 오히려 애플 주가 10월 달 초 11월 달에 700불 갈 때 LG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원짜리가 36,000원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상승률이죠. 그리고 나서 애플이 고점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27,800원을 LG 디스플레이 구경하십니다. 만약에 그리고 말은 이제 애플의 실적이 악화됐어.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의 LG노텍,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이 같이 그 규모를 축소될 테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거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거야. 이런 논리로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23일날 그 악재가 노출이 됐어요. 그럼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애플이 재료가 노출되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500불 안 깨고 급등하는 다시 반등하는 경우. 네. 그런데 크게 600불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한 20%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반등할 경우의 시나리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닝 쇼크로 마지막 바닥을 잡는 거예요. 450불에 480불.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LG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로 작동할 겁니다. 즉 애플이 빠져도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더 이상 빠질 거 없고 또 새로운 모멘텀 뭐 OLED라든지 LG그룹에서의 또 LG 관련된 또 전략적인 어떠한 모멘텀이 네. 핸드폰이나 또 관련주에서 나오면서 플러스 측면으로 3만원 돌파하는 전환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투매 나오는 네. 그럴 때는 한 2천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27,000원대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는 사놓고 그 다음에 바닥 확인한 다음에 애플이 다시 올라갈 때 LG 디스플레이를 한 3월에서 빠르면 3월 길면 5월 그 정도 되면 5월 정도 되면 1, 4분기에 실적도 나올 겁니다. 예. 거기에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고 개선될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났다 그러면 더 확인형 매수는 거예요. 이제 불확실성 제거됐는데 더 이상 안 빠져 하면 이 시장은 확인되는 겁니다. 그런 감각으로 예. 이런 이벤트 드라이브 실적을 갖고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서 인텔도 보시면 실적 노출 전에 고점 잡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오히려 조종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실적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삼성전자 보세요. 미리 고점 찍고 조종하죠. 158만원에서 145만원까지.
미리 항상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 맥점들을 미리 생각하는 이러한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미리미리 선 조정하고 선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단순하게 호재 나와서 딱 샀는데 그 사이에 3개월 전부터 엄청나게 올랐다면 그건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주식에서는 중요합니다. 그거를 계속 이벤트 드라이브, 매크로 전략, 거기에 변수의 실적 모멘텀,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뭐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월 23일에는 세계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맹희 씨와 그리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의 4조 원 규모 상속 판결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도 한번 짚어보겠고 또 그에 따른 전략도 함께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것도 이제 그 CEO 리스크라든지 네. 법률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리스크, 그다음에 또 대기업 대주주의 뭐 법적 리스크, 여러 가지 뭐 횡령이나 뭐 여러 가지 마이너스 부분 이런 것들. 지금은 삼성그룹과 CJ그룹은 제가 이 그 CJ 가계도를 갖고 왔는데 CJ의 이재현 회장님의 부친이 이맹희 씨입니다. 네. 이맹희 씨는 아시죠? 이병철 씨의 장남인데 한비 사건으로 해서 거기에 황태자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때 삼남이신 이건희 씨로 후계 구도가 바뀌면서 이제 거기서 물러난 뭐 말 그 신문에는 이런 화두가 있었죠. 부르네 황태자다. 뭐 이렇게. 네. 그런 해서 이제 그때 그 상속된 부분의 그 문제를 지금 다시 제기한 거고 그 규모가 무려 4조 정도가 됩니다. 4조라는 거기에 연동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전자 거기에 또 한솔그룹도 거기에 연결됐죠. 한솔그룹에 또 그 이건희 씨의 누님이신 이인희 씨가 계시죠.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알게 모르게 다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면 23일 날은 뭐냐? 애플의 실적이 또 삼성전자 애플의 모멘텀을 주듯이 네.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종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이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하겠죠. 예. 또 마이너스 플러스 된 데는 좋다 하겠지만 마이너스 된 데는 그거를 승인하지 않고 불복하면서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작용 반작용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뭘까? 여러분들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아신다면 벌써 관련 종목들을 딱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도를 잘 보세요. 삼성카드 25.6%가 에버랜드 같고 에버랜드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게 삼성생명을 지배하거든요. 삼성생명이 7.4%의 삼성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금융자본이 3년 산업자본을 갖고 있으니까 금산법 분리해서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였는데 중간 지주 단계라든지 이런 걸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스무다에 넘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이 법적 소송 이 삼성생명에 대한 그 상속분에 대해서 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삼성생명 주가와 연동돼서 삼성전자하고도 연동돼 있고 또 최근에 뱅가드 펀드가 가장 많이 파는 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같이 겹치게서 연동하니까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삼성전자에 의해서 장중 데일리의 진폭이 굉장히 확대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향은 없고 왔다리 갔다리에요. 1950에서 2000. 어떤 때는 2000을 지지하면 2000에서 2050.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가면 오히려 시가상위 정도도 걸리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런 법률 리스크, 이 CEO 리스크에도 그 마디에서 분명히 시소식을 움직일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삼성생명과 CJ를 딱 보는 겁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한번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건희 씨 회장 측이 유리하게 나왔어요. 그럼 삼성생명 급등할 겁니다. 12만원대 삼성이 갖고 있는 거 반매도. 그럼 CJ는 한번 그동안 급등했거든요. 네. 7,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오히려 한 7에서 10%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때 판 걸 스위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소가 바뀔 때를 또 기다리는 겁니다. 요것도 이런 CEO 리스크 갖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D-Day 전에 미리 확보해 갖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어떠해요? 어떤 이벤트에 양매수를 걸어놓고 성공하는 거를 챙기고 실패하는 거를 더 떨어질 때 사서 예. 평균단가를 조절한 다음에 다음에 시소가 바뀔 때 조절한다 하는 전략하고 똑같죠. 아까 처음에 엔달러라든지 이런 것 같이 당분간은 그래서 지수 접근하지 말고 이러한 이벤트마다 그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설정해서 올라가는 종목 떨어지는 종목을 두 번에나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계단식으로 두 번의 매수 두 번의 매도 이렇게 잡아내시면 여러분들 이번 시장도 상당히 적절하게 효율화시켜서 응용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분관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지분 구도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작업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관련주를 뽑아내서 거기에 네. 자금을 합성해서 분산해갖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서 아직 재료가 노출되지 않은 것들, 시세 확장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이벤트 드라이브는 앞으로 2월 달에는 뭐가 있지? 네. 그다음에 구정 이후에 3월 달. 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훈련이 이제 중요하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삼성생명 상속 관련돼 갖고의 분쟁, 그다음에 애플이 실적 분쟁. 그럼 또 하나, 여러분들 2월 15일, 2월 14일이 그 옵션 만기고 1월 15일에 아까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통과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라든지 컨트리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정식 취임하는 날이 언제죠? 2월 25일입니다. 예. 거기 변곡점에서 또 3월 5일 날이 중국이 양회를 시작해요. 그리고 3월 14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리고 3월 그 중순 되면 또 한미 FTA 1주년 된 겁니다. 아니 근데 한미 FTA 1주년 된 게 무슨 상관이야?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 법률 그 세부 개정을 읽어보신 분이면 1년 지나서 개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한미 FTA 규정에 의해서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그래서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물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협의가 들어가는 기간이 또 3월달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시나리오 갖고 어때요? 아, 북방 관련주들 모멘텀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북한은 두 가지 칼날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먼저 해줘. 안 하면 핵실험할 거야. 뭐 미사일 쏠 거야. 이러면서 막 한쪽은 그 칼을 들고서 협박하고 있고 한쪽은 밑바닥으로 뭐 좀 줘, 뭐 좀 줘 하면서 대화의 풀로 가고 있죠. 얘네들도 양날의 전략을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황이 호전됐을 때의 상황과 악화됐을 때의 상황.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 취임식 전후에서나 이런 3월 FTA 그 과정에서 핵실험 한번 해봤다 생각해보세요. 뭐 치고 나갈까요? 방위산업 관련주, 삼성테크인. 그동안 삼성테크인이 엄청 빠졌습니다. 그리고 5만 5천 5만 치에서 쌍바닥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난 삼성테크인을 들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북방 쪽에 또 호재가 이거는 이제 대화로 풀고 막 좋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나올까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협주라든지 한너가스관 관련된 제가 이 이미지 그러면 급격하게 한국가스관이나 물류 관련주들이 막 움직일 거예요. 그럴 때 물류 관련주가 뭐가 있지? CJ대한통운. 제가 호텔신라도 물류라고 표현합니다. 호텔신라. 그 다음에 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가 왜 물류야? 대주주가 현대로지스틱이고 택배 관련되고 또 현대엘리베이터는 북방의 현대상선의 대주주입니다. 벌써 이런 그림이 있어야 이런 틀에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합성해갖고 예.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은 것들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예요. 이런 것들을 마치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어떻겠나. 전번 시간에는 제가 물류라는 이 그림신을 체크해드렸습니다. 이 물류에서 여러분들 부산 지역에서 북극해를 통과해갖고 가는 날 14일과 인도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 거쳐갖고 가는 24, 이 차이가 엄청날 거다. 벌써 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물동량의 변화에 기차 타고
저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 가는 방법, 또 배 타고 저 북극에 통과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변화, 부산 쪽의 핵심이 아닙니까? 부산 쪽의 신공항이나 부산 쪽의 이런 물류에 중점되는, 그럼 거기에 대한 투자가 늘릴 테니까 부산 지역에 이러한 물류나 부산 지역 관련돼서 자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던 이런 종목들 2월달, 3월달에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클러스터를 만들어갖고 대응하는 그런 종목들에 부산산업도 있을 수 있고 만호제강, 성창기업 이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또 가장 중요한 거는 CJ그룹 주가의 CJ대한통운 이런 것들, 또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신들러의 법적 리스크에 관련된 적대대 M&A 플러스 이런 물류, 이런 호텔신라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의 훈련, 어떤 매일매일 뉴스를 막 보시고 그 뉴스 내용만 보지 말고 이런 게 진짜 그렇게 됐을 경우랑 반대로 안 됐을 때 경우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글자에 논조로 갖고 오지 마시고, 네. 논조가 호재로 좋게 썼어요. 그럼 반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논조가 180도 반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관련돼서 아, 요거에 대한 합성 전략은 어떻게 짜야지?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다 보면 이번 2월달, 3월달까지의 그 즉 1, 4분기 실적이 노출되는 그 기점까지의 여러분들은 투자 전략을 확립하고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립니다. 네, 오늘 배워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볼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주는 제가 네. 한번 다음 주 공부하기 전에 예. 영화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재미는 없지만 네. 여러분들 마진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4시간 조작된 진실. 이 내용은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이 그 보기 전에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라는 책과 요은 최근에 나온 나는 대한민국 딜러다라는 책을 반드시 읽고 네. 이 영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딜링룸의 구조라든지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직책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시스템 구조, 그럼 이런 것들을 왜 보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미국에서 우리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합성에 의해서 예. 그리고 어떤 팀단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팀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를 미리 생각하고 대응하신 분과 하고 안 돼 못하는 대응하신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일 거다라고 해서 요 영화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프라임 브로커의 구조와 그 다음에 헤지펀드의 전략을 더 세분화시키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 케이스 스터디 별로 예.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인 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한 수익을 말하다. 오늘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티비.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